젖을 때 사랑하는 이들이 원망스러워질 때 하루하루 내 삶이 무의미해질 때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. 미래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질 때 모든 것 포기하고 싶어질 때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.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해요. 슬픔도 염려도 맡겨보아요.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요. 주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. 풀리지 않을 때 환란의 광풍이 몰려올 때에 사람들 찾아가 의논하지 말아요.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. 분노와 짜증이 나를 지배할 때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을 때 주위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.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. 분노와 짜증이 나를 지배할 때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을 때 주위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.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. 주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. 주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.